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골내음이고요. 네, 저희 두 번째 라방 이제 시작해요. 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오, 핫딜러버님 오셨다. 핫딜러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 선생님, 마이크?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라방 응원 진짜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투게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라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봉 PD님하고 이번에 두 번째 라방 같이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도 지난번하고 할인이 똑같아요. 오늘까지 중기부에서 하는 할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소문 내주셔서 네, 여러분들 네,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할인이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 오늘 구매하는 거는 29,000원 이상 구매 시 14,500원 쿠폰이 나가요. 그래서 쿠폰 적용 받으시면 14,500원에 또 제가 무료 배송 할인 혜택 네, 해놨거든요. 아, 네. 미라블리님,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다들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이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골내음 두 번째 라방입니다. 네. 첫 번째 결과가 어땠나요? 네, 첫 번째 완판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추가 주문 해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덕분에 이게 성공적인 라방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일하는 곳으로 미란블리님이, 톡톡으로 해서 그리 팔로우 하고, 그리고, 복숭아즙 시키신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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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번에 해보니까 1시간 정도 안 돼서 모두 쿠폰이 소진되더라고요. 지금 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일단 주문을 먼저 하시고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할인 받는 방법은요. 왼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사진 버튼을 누르시면 복숭아즙 제품이 있고, 복숭아즙, 사과즙, 도라지배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29,000원 이상 주문 시 쿠폰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담으시면 반값에 네. 50% 할인이 적용돼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아, 목도리구들은 천수님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올케, 그러니까 뭐죠? 이모, 저기,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놀러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핫딜러버님 구매하고 오, 있으시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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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오늘, 저희가 그럼 우선, 뭐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오늘 사실 단식 중이에요. 어머, 어떡하죠?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네. 간헐적 단식 어제 내리 굶었는데 오늘은 먹어봐야죠, 그래도. 네. 네,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복숭아즙으로 네네. 한번 드셔보게 해드릴게요. 네네. 간헐적.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얌님. 어서 오세요. 보고 계신 분들 하트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복숭아즙이요. 복숭아즙 색깔이랑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형이랑 하트 감사합니다. 핫딜러버님 구매하고 오셨다고. 목도리 두른 천은숭이, 지난번에 오시고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복숭아즙이요. 일단 어떤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복숭아에서 씨를 뺀 다음에 쫙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 착즙 기계 이런 걸로 한게 아니고, 씨 빼고 그대로 이렇게 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참 예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식이섬유가 요렇게 식이섬유 맞나요? 네. 섬유질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요런 거 드시면 아주 그냥 화장실 잘 가십니다. 네. 네, 사과즙은 어떤가요? 네, 사과즙은 저희가 요거 씨 빼고 착즙해서 네,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시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얼려 먹으면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제품도 같이 29,000원 이상은 할인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은숙님 하트 마구마구 누르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대박나시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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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시골레움의 집은요, 뭔가 맛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팬분들이 워낙 많고 매니아가 많은 브랜드여서 나중에 후기를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주로 뭐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아, 네. 그냥 과일 그대로 맛이다. 네. 과일 그대로 진짜 공피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짜서 으깨서 한 그 맛 그대로다. 막 그러시면서 옛날에 할머니가 쓱쓱 긁어주시던 그 맛이다. 맞아. 네, 할머니 집에서 먹던 그 맛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맛 드셔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아시스 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와! 와! 콩그레츠! 네. 오아시스 입점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집만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아기가 요번에 또 어린이집 갔다가 수족구 걸려서 아파가지고. 네. 집이 없다고 긴급하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입점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했더니, 오아시스 당장 사가지고 새벽 배송 받겠다고 하셨는데. 웬일이야, 새벽 배송은 받으실 수 있다. 새벽 배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하게 복숭아즙을 찾으시는 분은 오아시스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네, 중기부에서 하는 같이 삽시다 혜택 꼭 저희 고객님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지송 원장님 오셨어요. 저번 주 총알 배송으로 잘 먹고 있으시다고.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미슬로자 원장님 응원을 와주셨어요. 네. 네네. 네. 오신답니다. 오신답니다. 이쪽으로. 미슬로 원장님 오신답니다. 오시죠. 오. 안녕하세요. 네. 응원하셨습니다. 네. 미슬로자 원장님이 응원 나오셨습니다. 네네. 오. 미슬로자 원장님이 여기 근처에서 미술학원 네. 중에서는 탑입니다. 네. 미슬로자 원장님이 네, 응원을 와주셨는데요. 네. 네. 시골렘 제품 한번 드셔보실까요? 개도라지즙. 네. 저는 매번 먹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매번 드시고 계시죠. 사과즙이 특히 좋은 것이 숙취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아침에 네. 전날 이제 연말 연시 아닙니까? 네. 이제 연말이면은 술자리가 많으실 텐데 네. 다음 날 사과즙을 한번 드셔보세요. 한 봉 갖고 부족해. 전 두 봉을 따거든요. 오, 그렇구나. 두 봉을 따서 먹으면 속이 내려가는. 사과즙을 드려야겠네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저희는 쟁여놓고 네. 사과즙을 먹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네. 진짜 속이 싹 내려가요. 숙취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또 색다른 맛을 먹고 싶을 때는 복숭아즙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먹으면 그것도 아주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네. 저는 뭐 마이크까지 저는 그래서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특히 저는 네. 사과즙이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건배. 네. 여러분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고 네. 네. 연말 연시에 특히나 필요한 즙이니까 네. 꼭 하나 쟁여두세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드시고 가셔야죠. 드시고 네네. 가셔야죠. 네네. 이 맛이야. 어우, 시원해. 네. 구로에서 제일 핫한 미술하고 원장님 되시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골레온 방송이네요. 네.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저기 오셨다. 쭈피리님도 오셨고, 네. 정순영님, 별 보는 정순영님, 연예인 본 기분이시다고. 이제 접촉하셨다고. 네. 원장님 너무 잘하신다고. 그니까요. 원장님. 어머, 소질 있으시네요. 네. 원장님 데뷔하셔야겠습니다. 네. 네네. 원샷 하시고. 그러니까 복숭아즙도 네. 숙취에 진짜 좋아요. 네, 복숭아즙 숙취에 좋아요. 이게 비타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이 숙취 해소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남편분들도 네. 좋고 아까 수족구 말씀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때 이제 냄새도 잘 못 맡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복숭아즙 이렇게 선물 드리면 네.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속도 든든하고 달콤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 제기 것뿐만 아니라 선물하실 분들도 29,000원 이상 하시게 되면 네. 반값입니다. 반값. 네. 근데 이제 시골레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런 할인은 없어요. 네. 처음이고
그쵸, 거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중기부 쪽에서 네 그립에서 같이 콜라보하는 거라서 할인하는 거니까 지금 쟁이셔야 합니다. 네. 정말 만나 사과즙 게다가 착한 가격, 네, 꼭 쟁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사과즙이랑요. 복숭아즙을 1:1로 섞으면 그건 또 맛이 되게 색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과 맛이랑 복숭아 맛이 두 개가 섞일 것 같죠. 네. 근데 각각의 맛이 나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네네. 그렇게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채팅채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프라임 베베님 들어온 거 저 알고 있어요. 네. 네. 핫딜러버님이 지난번 선물 드렸더니 바로 반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니티드바이 네. 파티 갔다 왔거든요. 네, 네. 거기에 그 니티드바이 고객님이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시골리움 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와. 하셔가지고 진짜 어디에 드려도 어디에 네. 내놓아도 좀 자랑스러운 네.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먹고 네. 저희 엄마도 먹고 저도 먹고 네. 3대가 다 맛있게 즐기실 네. 수 있는 즙입니다.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네, 아이들 저희 와인파티 할 때 아이들은 사과즙으로 복숭아즙으로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미라시님 들어오셨는데 저 집 첫째는 저희 집 사과즙밖에 안 먹어요. 이거 사과즙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네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저희 집 사과즙으로 아주 네 배불리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시골리움만의 사과즙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아, 네 저희가 다들 사과즙을 안 좋아하셨다는 분도 자기 몰랐다고 이렇게 사과즙이 맛있는지 저희가 자체 개발한 3년 동안 저희가 연구해가지고요 복숭아 사과 많이 버려가면서 연구해본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지고 좀 다른데 사과즙이랑 좀 다르고 저희가 이제 생즙이고 네 그 저온착즙이다 보니까 맛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새침대기 고수님이 선물용으로 최고라고 하셨고요. 네 별보누 수정님 프라임 베베님께서 사과즙 복숭아즙 구매 완료하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구매 인증 나오면은 네. 춤 같은 거 쳐야 된다고. 아 진짜요? 다른데 보니까 막 누가 네. 뭐 하고 할 때마다 막 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또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네요. 가격 너무 좋다고. 그쵸 진짜. 네. 저도 시골레움을 지금 3년째 먹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최대 많이 했을 때가 첫 라이브 방송 진짜 처음 했을 때 30%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복숭아즙 기준으로 50%니까 있을 때 쟁여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1시간 안 돼서 쿠폰이 모두 소진돼요. 그래서 완판돼서 방송을 좀 빨리 접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실 때 주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쿠폰이 끝나면은 끝이에요. 끝.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 봉PD님하고 이렇게 라방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처음 라방할 때가 생각나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1년 되었는데요. 네, 봉PD님 하면은 꾸준함의 상징이세요. 그래서 저보고 꾸준히 하라고 하셔서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라방 했다가 요번에 그립을 이렇게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와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립 라방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립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어떤지 너무 궁금했는데 네. 또 시골레은 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와주시니까 채널에 영향 없이 좀 네.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립에서는 댄스도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저보고 춤을 춰달라고 엄청 네네.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못했는데 여기서 봉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댄스가 되네요. 댄스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셨는데 네. 게스트가 한 분 오셔가지고 또 인사하고 가세요 네. 예, 인사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세요. 네, 옹여사입니다. 네, 옹여사님이 오셨습니다. 한 분씩 다 인사를. 네. 아, 네. 응원 많이 와주셨고요. 그래서, 네, 또 응원도 아니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새침대기 고수님. 두 분 예쁘시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오늘 대박.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그러니까 각도도 좋고 오늘 너무 좋네요. 네. 그쵸? 네. 수정님도 식사하러 오세요. 저희 네, 브런치 할 거예요. 네. 아, 저번에 주문한 택배 말고 또 택배가 왔던데 그건 뭔가요? 이벤트로 받은 건가요? 저만 라방 끝까지 못 봤다고. 아, 천운승님 제가 나중에 우리 올케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뭐 머리를 더 드렸나 보다. 네, 머리를 더 드렸어요. 이모님이신데 뭘 제가 못 챙겨드려가지고, 네, 더 챙겨드렸습니다. 네. 저도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쬐끄만 거 뭐 하나씩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거든요. 네. 어쩔 때는 막 식초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 옥수수가 오기도 하고, 네. 어쩔 땐 고구마가 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거 받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제가 시골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물건만 딱 못 보내겠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있는 거 제 마음 담아서 보내드리니까, 네, 부담 가지시지 말고 맛있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름이 왜 시골내음이에요? 아, 시골 내음이요? 아, 네, 저는, 예전에 할머니 집 가면, 저도 시골 살지만, 할머니 집 갔을 때 되게 정겨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생각하시면, 네, 정겨운 시골의 할머니들이 생각나는 그런, 네, 쇼핑몰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시골 내음으로 정했어요. 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15년 되었어요. 벌써 15년 되셨네요. 네. 계속 집만? 하셨던 거예요? 농사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네, 고구마 농사도 짓고, 고구마 모종 농사도 짓고, 뭐 옥수수, 고구마 또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벼도 하고, 오디도 하고, 뭐 여러 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복숭아랑 사과랑은 이제 가공하고 배 가공하고요. 지금 농사 짓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옥수수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오디 그리고 누에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저희가 농장 오픈하니까 그때 네 저보러 놀러 오세요. 오프라인에서도 여름에 네. 진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아이들 같이 가면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해서 누에도 네.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되게 좋은 학습 교구로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누에는요. 네, 그렇게 한번 오디도 따고 누에도 보고. 네, 저도 보고 구경하러 오세요. 너도 보고 저도 보고 좋습니다. 네. 네. 라지숙 원장님께서 특급 캐스팅이군요. 아, 네, 특급 캐스팅이에요. 오늘만 원장님은 라지숙 원장님 못 모셔서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90% 할인 네 중기부에서 쏘는 겁니다. 50% 할인 네. 네 좋습니다. 유란이한테 물어봤는데 바빠서 못 물어봤대요. 감사합니다. 네.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 이모님까지 응원을 와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가족분들, 친구분들, 네. 그리고 매니아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주 하시는데 매주 들어오셔서 네. 소통을 같이 해주시니까 확실히 네. 찐팬이 정말 많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그 큰엄마가 방송 잘 봤다 이렇게 문자 보낸 이후로 제가 멘붕이 와 큰엄마까지? 네, 큰엄마, 큰아빠가 집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좀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외삼촌도 방송 잘 봤다 이렇게만 문자만 오면 네, 제가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살림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혜택 이쯤에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골내음에서 준비한 혜택 뭐가 있나요? 네. 오늘은 복숭아즙 29,000원인데요. 29,000원 이상 구매 시 네, 14,500원 쿠폰이 나가요. 그래서 적용받으시면 또 그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드리는 혜택이에요. 5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할인 쿠폰 나가니까요. 그렇게 이용해보시고요. 네, 모든 제품 사실 때 29,000원 이상이 되었을 때 쿠폰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무료배송 혜택을 해놨어요. 네. 정수정님께서 사과즙은 거저네요. 잘 읽어야 됩니다. 네. 잘 읽어야 됩니다. 사과즙이 거저가 맞죠, 그쵸? 왜냐면 네. 거의 50% 할인이 적용되는 네. 가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쵸? 네. 이런 혜택이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립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런 혜택이라고 할 때, 진짜 그게 되나요? 하면서,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여러분들이 다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50만원 딱 되어 있는 거라서, 만약에 덜 하셔도, 이게 그냥 끝나는 혜택이래요. 네, 그러니까 꼭 라방 중에 구매하시고, 네, 옆집에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이거. 네, 링크를 얼른 공유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복숭아즙 하나만 사시는 것도 좋지만, 복숭아즙하고 지금 사과즙, 도라지, 배즙이 같이 있는데, 네. 도라지, 배즙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요거 아까, 네, 도라지, 배즙 따라놓은 거거든요. 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네. 오. 오. 내릴까요? 네, 도라지 배즙인데요. 색깔이 맑고요. 네, 도라지는 네 저희가 다려서 만든 거고요. 배는 그냥 생으로 갈아서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저희 조카가 두 살 때부터 저희 도라지 배즙 좋아하고요. 어제 그 20몇 개월 된 애기도 너무 잘 먹는다고 제가 댓글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네. 우리 집 최애라고 하셨네요. 근데, 애들이 되게 잘 먹어서 엄마들이, 네. 요즘 또 코로나고 감기랑 독감이 기승이더라고요. 그럴 때 가족 건강 위해서 들여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 어릴 때 감기가 걸리면 계속 기관지 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요똥이거든요.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막 배에 이렇게 다려가지고 하는 것도 먹여보고 네. 아니면 한살림 같은 데서 파는 이렇게 떠서 먹이는 것들도 이제 많이 먹였는데 아이들은 먹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시골내음 거는 배의 베이스잖아요. 배즙이 네. 거의 97%이기 때문에 그냥 달아요. 어떤 네. 설탕이나 이런 화학 첨가물 없이 단 거기 때문에 건강 음료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 먹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저나 혹은 남편들 같이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살 아이들 기침하면 자기가 맞아. 꺼내 먹는다고. 맞아. 네. 복숭아즙 맛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복숭아즙 보러 오셨구나. 일단 맞아요. 다도 다른 배즙으로 코로나 이겨냈어요. 맞아요. 배즙으로 코로나 이겨냈다고 맞아요. 네. 저희 집 아이는 여기 도라지 배즙밖에 안 먹는다고. 네. 우리 우와 배맛이 더 난다고 아이들이 잘 먹겠어요. 네, 맞아요. 저 복숭아즙 다시 한번 제가 따라 볼게요. 그리고 봉피디 님이 맛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네. 요거를 조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른 복숭아즙도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약간 한약색, 갈색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시골내음 복숭아즙의 특징은요. 막 약간 되직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지금 이 컵에 묻어나는 것들이 다 섬유질이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 아침 대용식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시 접속자가 2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네. 동동구리님께서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맛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봉피디님 거고. 아, 네네. 그 제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같이. 마셔볼게요. 저는 이 복숭아즙을 저희가 만들고 15년째 먹고 있는데 제가 입이 상당히 짧거든요. 근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복숭아즙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단 걸 먹고 나면 입이 막 되게 달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개운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시골내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기억나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이 복숭아즙 자체가. 근데 제가 황도 술안주 황도 있죠. 네. 통조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도를 갈아 놓은 것 같은 부드러운 맛인데 목 넘김이 엄청 부드러워요. 네. 근데 막 그 시중에 있는 복숭아 음료의 맛이 아니라 정말 복숭아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숭아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비싼 맞아요. 복숭아도 사 먹고 매년 여름만 기다리는데 그거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복숭아 딱 여름 한두 달밖에 못 먹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장점입니다. 평가가 됐을까요? 네. 설명이 됐을까요? 네. 봉PD님이 또 저랑 같이 인스타 공부하다가 직접 드셔보시고 말씀하신 후기니까 네, 제가 제 제품을 맛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직접 드셔보신 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라 여러분들께서 더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편지 쓰는 SY님께서 통조림 네. 맛이 나서 맛있겠어요 하셨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통조림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황도의 향과 그게 이제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표현을 또 말씀드린 거라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수정님 아기는 네.
저희 복숭아즙만 보면 울음을 그치는 걸로 유명해요. 아, 그 영상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 맞아.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그거, 그게, 준이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울다가, 엎어져서 울다가, 갑자기 복숭아즙을 보더니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그 모습에, 저도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다음부터 진짜 더, 앞으로도 계속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처음에 마음 그대로 네 시골 냄새가 나는 그 가게 이름 그대로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맞아. 그 정성은 제가 지금 그래도 저도 3년밖에 안 됐지만 좀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결 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랑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성, 뭐 진심 이런 단어에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구매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식받기 찜하기 눌러두시고 어떤 브랜드인지 천천히 알아가시면서 나중에 혜택이 좋을 때 혹은 마음이 동할 때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랑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짱낀님께서 장바구니에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거 담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편지 쓴 SY님이 한 박스에 몇 포인가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모두 다 30포씩 들어있어요. 네, 30팩씩 이렇게 한 박스 들어있고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냉매 넣어서 배송될 예정이고 제가 내일 보내드릴 거예요. 네,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사장님 힘드셔서 제가 내일 내려가서 같이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박스가 딱 손잡이까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선물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즙도 그렇고 사과즙도 그렇고 이렇게 네. 패키지도 참 예쁘게 되어 있어요. 도라지 배즙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패키지가 새로 나왔죠? 네. 맞아, 맞아. 이렇게. 네. 예쁘죠? 네, 예뻐요, 진짜.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하게 사서 요 라방 끝나면 가격이 지금 29,000원 막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생생할 것 같지 않나요? 한 박스에 몇 봉지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한 박스에 30포씩 들어있고요. 도라지 배즙 5세 먹어도 되나요? 하셨는데 저희 조카 2세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26개월 된 아이 어제 톡이 왔는데 잘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20몇 개월 친구도 잘 먹는 배즙이니까 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편의점에서 뽀로로 주스 같은 거 많이 사 먹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액상 과당이 천지입니다. 네. 화학 첨가물이 진짜 듬뿍 들어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쉽게 어디 갈 때 휴게소에서 그래 너 뽀로로 음료수 하나 먹어 이렇게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보다 요거 저는 여행 갈 때 어디 갈 때 무조건 챙겨가거든요. 여름에도 그냥 얼려가지고 보냉백에다 갖고 다니면 빨대만 하나 꽂아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요 건강한 음료를 아이에게 주는 거 저는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쟁여두셨다가 다른 주스, 오렌지 주스, 사실은 우유도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과일 원물 그대로 착즙한 요 시골내음의 주스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관은 어떻게 해요? 실온에 두어도 되는지요? 저희 냉장 보관하셔야 돼서 냉장고 야채실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려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얼려서 사베트로 드시면 네, 아이들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딱이거든요. 그 시골내음에 존이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꼭 시골내음 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야채 칸을 딱 열면은 이렇게 네. 다 들어있는. 네. 네. 다들 반신반의하고 사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고 후기를 그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네이버 스토어에 저희 제품이 있으니까 거기서 후기 보시고 구매는 그림에서 지금 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애용하시는 뭐 연예인분들과 운동선수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 국가대표 선수 네 제가 국가대표 선수랑
네, DM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제품 애용하고 네, 잘 받았다고 DM이 오고 네, 그거 해주고 해서 진천 선수촌에 선수님들이 단체로 주문을 하시고 막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제품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무거나 드시지 않잖아요. 맞아. 네, 또 연예인분들도 아무거나 드시지 않으세요. 네, 되게 깐깐하게 고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이 제품 계속 드시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아이들 네, 걱정하시지 말고 네, 먹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햇석 가공 시설에서 만들고 있고 복숭아, 사과, 뭐 배 모두 다 GAP 인증되고 농협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거든요. 좋은 사과, 복숭아를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좋은 원료를 가지고 네. 좋은 믿을 만한 시설에서 네.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시골내음인데요. 네. 요런 거 말고 이제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요? 왜 시골내음을 좋아해 줄까요? 당황하셨어요?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인공적이지 않은 맛.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달거나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별론데 네.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한 단맛과 원물 그대로의 맛과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씨만 빼고 짠 것 같은 느낌? 그거 그대로예요. 맛과 향이 담겨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잘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라디스 원장님이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믿고 사게 된다고. 어머, 맞아, 맞아. 그것도 매력이에요, 진짜. 맞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목도르들은 천우수님께서 맛은 진짜 최고예요. 맛이 진짜 최고라고. 진정성 있고 정 넘치고. 네, 정 넘치고 인정입니다. 인정. 다들 또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해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아, 오늘 라방이요? 네. 네, 그립 라방에 혹시 여기는 새로운 거니까 하이 까콩님 구매 완료하셨어요. 저도 무조건 믿고 사요. 맛있죠? 오, 감사합니다. 맛있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죠? 네. 하셨습니다. 네. 하루 스토리님께서 몇 봉 얼마예요? 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사과즙, 배즙, 복숭아즙 모두 30팩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이 가격이 네, 복숭아즙은 29,000원이고 사과즙은 네, 15,000원이고 그리고 도라즙배즙은 18,000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29,000원 이상 사시면 할인 쿠폰이 나가요. 그래서 14,500원 할인 쿠폰에 또 저는 무료 배생 혜택을 지금 쓰고 있어요. 무료 배생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쟁이셔야 됩니다. 네,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얘가 원래 29,000원이에요. 근데 얘를 담으시면 14,500원 쿠폰을 내려받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반값으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숭아즙을 만원대 구매하실 일은 없어요. 오늘 이후로 평생 없을 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게 3년 네.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립 라방 특집으로 진행된 50% 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쟁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과즙이나 도라즙, 배즙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복숭아즙이랑 사과즙 두 개 궁합이 너무 좋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개 하시거나 혹은 기관지가 좀 안 좋으시거나 요즘 면역력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 생생 도라지 배즙으로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이 도라지 배즙은 저희 아빠가 좋아하세요. 아빠가 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시원하다고 좋아하십니다. 네, 네. 시원하게 드실 네네.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은주님께서 반값 쿠폰 오늘만 나올까요? 네, 오늘 지금 라방 중에만 나와요. 그것도 선착순이라 가지고요. 네, 어여 사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는요. 한 시간이 되기 전에 쿠폰이 다 끝나서 뒤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담으시고 저희랑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고 계십니다. 하루님 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팔로우도 하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라방을 11시 조금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 끝난 게 11시 50분에 끝났어요. 네, 쿠폰이 다 없어져가지고 뒤쪽에 한 10분 정도는
쿠폰이 없어요. 막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결제를 해주셔야지, 네, 쿠폰이 없어지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혜택이니까, 방송 중에만 있는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담아두세요. 담아두신 네. 후에 나중에 소통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네, 시골내음의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혜택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한 거니까. 번도 없었어요. 네네. 이거 특히 그립에서 특집으로 해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립이랑 중기부랑 콜라보해서 저희 브이커머스라고 해서, 네, 저희 그 라방 하는 거 혜택을 주신 게 이제 50% 쿠폰을 그쪽에서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혜택을 저희 고객님들께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네, 꼭, 네, 꼭 구매하셔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렴할 때 들여가시면 네, 더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무료 배송까지니까 거의 진짜 이거는 거저예요. 거저. 네, 네. 시골내음을 아시는 분들은 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바로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저희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복숭아즙 얘기하면 저희 아들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변비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네, 다들 아시죠? 아기 처음 낳으면 네, 잠깐만요. 4살 아이도 먹기 괜찮나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4살 아이도요. 네, 혜택 한번 끝내줘요. 맛 보장해요. 한번 맛보여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들이 그 사장님 인별그램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네. 어린 아이들이 얘가 딱 나오면 울음을 뚝 끄치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가 경우에도 엄마 나 복사 주스 먹을래? 라고 직접 말해서 그렇게 먹는 정도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 일단 없으니까 네, 믿고 맞아요.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첨가물이 없어서 여기 한 줄에 다 되거든요. 이렇게 복숭아도 사과도 한번 배도. 잠깐 보여드릴까? 네. 이렇게. 이렇게. 복숭아 99.9% 진짜 복숭아 99.9%예요 원재료 함량이 이렇게 한 줄로 끝나요, 정말. 네. 네네. 요게 복숭아즙이고. 네. 요건 사과즙이요. 사과즙도. 네. 사과 99.9%. 사과 99.9%. 네. 그쵸, 이거는 그냥 과일이네. 네. 그냥 과일이네요. 네, 맞아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손님이 한 분 오셨네요. 저는. 아니, 우리 시골내음 찐팬 분이시니까 인사하고 가셔야지. 인사하고 네, 가셔야지. 얼른 오세요. 원재료 함량 여기 보시면요. 197%. 네. 197%에 도라지 추출액. 도라지 추출액은 도라지 70%, 배 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짜 함량이, 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네. 최고네요. 진짜 이렇게 함량 부분이 짧은 건 처음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즙을 보셨으면 이런 거 비교해보셔도 진짜 비교 불가다, 그죠? 네. 천상여자님하고 하루스토리님께서 세종 다 원래 하셨다고. 오, 와! 감사합니다. 춤추셔야죠. 네. 제가 댄스가 됩니다, 여기서. 봉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댄스가 됩니다. 네, 네, 복숭아 일단 먼저 결제했어요. 쿠폰 때문에 기대되네요. 와,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네. 지금은 질러야 되는 타임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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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도 한 번도 이 50%를 해보질 못했어요. 저희가 원재료 함량이 많다 보니까, 네, 할인이 마무리 커봤자 저희가 20% 뭐 이렇게 15% 이렇게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혜택이 처음이어서 지금 정말 구매하셔야 돼요. 네. 네. 별보느님 이어서 장바구니 당첨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방송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지난번 방송 기준으로는 50분의 모든 쿠폰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 먼저 하시고 방송까지 나머지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혜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 네. 저희 복숭아즙, 사과즙, 배즙 다 30팩씩 들어있고요. 네, 복숭아즙은 29,000원인데 쿠폰이 14,500원 쿠폰 나가요. 그래서 네, 그렇게 쿠폰 나가니까 50%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으시고 그건
중기부에서 드린 혜택이고 저는 무료배송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야, 그래서, 무료배송까지. 네, 그래서 지금 꼭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는 중간에 에스더님께서도 지금 계속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저희가 막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아, 탁월한 네. 선택이십니다. 네, 이모님이 저를 인스타 팔로우 하셨다고. 이모님 되게 신세대시다. 네. 인스타 팔로우 하면 되게 재밌는 것들 많아요. 네. 그 충주에 좋은 사과를 보러 가셔서 사과나무 앞에서 이렇게 사과 사진도 이렇게 찍는 거 있고 또 이런 시설, 가공시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네. 햇섭 이래도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네.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위생시설에서 시골내음의 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네. 굉장히 좀 인별그램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눈팅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소통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놀이 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뽀미님께서 변비에 좋아요 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변비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복숭아즙 나는 철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들 먹이려고 복숭아즙을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다려서 즙 내는 곳이 많은데 너무 좋으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때문에 만들게 됐고 아들이 처음에는 저희도 똑같이 다렸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다린 거랑 끓이는 거예요. 아, 끓이는 네, 거. 솥에다 넣고 푹푹 끓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안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갈색 복숭아즙이 돼요. 그게 그거구나.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먹이려고 또 저도 아들이랑 똑같이 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안 먹어서 저희 남편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하면서 복숭아 사과 많이 버려가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15년째 저 이 제품 먹고 있잖아요. 제가 만들고 제가 먹잖아요. 근데도 질리지를 아직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맞아. 질리지 않고 그때 15년 그대로 그전 그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혜택 없으니까 꼭 들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요. 그리고 저는 제일 잘 먹을 때가 언제냐면요. 매운 닭발 먹을 때요. 매운 닭발 먹을 때 쿨피스 같이 오잖아요. 네. 쿨피스. 쿨땡땡 대신에 네. 요거 먹으면 정말 좋아요. 얼음 가득 넣어가지고 네. 같이 먹으면 진짜 네. 맛있습니다. 환상궁합이에요. 그래서 떡볶이나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 사이드로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고요. 혹은 또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주에다가 또 과일 좀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것도 네.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금 소주에서 과일 즙 드시는 분 오셨는데 지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한 말씀 하세요. 진짜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얼른 소주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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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모셔올게요. 이제 방송이 네. 곧 끝납니다. 이제 방송이 곧 네. 끝나요. 소주에 어떠신지. 소주에 호기가 필요합니다. 이리 오세요. 언니도 인사하셨어. 네. 네. 아이디 두 개 있으면 쿠폰 두 개 받아서 구매하신다고 지난번에 주은님은 네 명한테 쿠폰을 받아서 주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깨알적인 네 진짜 네 깨알적인 아주 생각 아주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안 질리신다고 미술론자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쭈피디 언니입니다. 네 영상계의 쭈피디 언니. 네 뭐죠 이름 상호? 네. 상호 뭐죠? PR 스튜디오. PR 스튜디오. PR 스튜디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요, 네. 복숭아즙을 소주에 타서 먹거든요. 정말 맛있고요. 다음날 숙취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종종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배도라즙 이거. 네. 도라지 배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매일매일 이거 돌아가면서 하나씩 먹고 싶은 걸 골라 먹고요. 아. 아이들이 정말 시골내음 집을 다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샷 해야? 네. 배도라지 집 한 잔 드셔야 되겠네요. 네. 배도라지 집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